네, 90% 5분의 4 이상 그럼 보상을 해주잖아. 예, 맞습니다.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도 어쩔 수 없는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. 주민들께서 조금만 조금만 뽑아주면 소유자. 소유자를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데 여기 되는 건 낯설면 이제 어디서 오는지 보관을 이렇게 보면 그 부분 안에 편입되는 토지, 비작물까지 다 보상을 드립니다. 공동체 의식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이 되겠습니다. 시 협업을 해서 지원해주는 스마트 시티 사업이 도로 보상을 하게 되면 한 30m 정도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제 돈가스가 있습니다. 수제 돈가스 비율을 지금 사원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이 투자를 우리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 표지판을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는 지역 체험 루트를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. 여러 가지 과정도 많이 있지만